이종목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2차전지 섹터가 약했던 모습이었고 또 하락했던 종목들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점검해 볼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좀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상승을 했다가 그렇죠. 어제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탑픽이라고 하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그룹주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지수는 굉장히 좋은데 셀트리온도 더욱이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제 내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후방주의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일단 어제 오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 실적의 회복 혹은 실적의 성장세였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많은 노이즈가 있고 역시나 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여주는 실적에 더욱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최근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에 거래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IT를 올리면서 즉 기술주를 올리면서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기술주가 강한 날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리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힘이 빠져서 셀트리온이 약한 것일 뿐 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뭐 악재가 있어서 빠졌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빠져서 후방주의는 조금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조정에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보다는 안전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코스피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올라가야 굉장히 우호적인 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혹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제약 바이오주를 좀 많이 사야 됩니다. 그쵸.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은 밸류까지 밸류를 이제 간다면 충분히 셀트리온 그룹주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타항공 본입찰 이제 하면서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24%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쌍방울이 만약에 특별한 뉴스가 없이 수급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실 날이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우선은 입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재료 노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장 후반부에 보면 쌍방울이 마치 입찰이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다른 업체가 지금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라는 그러니까 인수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아,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 남들보다 좀 낮은 가격에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이번에 이 항공 인수가 아니었다면 오르기 어려웠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 인수설이 만약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이스타항공의 인수자가 골프장 관리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전 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뭐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만약에 이 뉴스가 그냥 단순 지라시이고 쌍방울이 만약에 인수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온 위치였어요. 특히 이제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돈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타이밍에 또 안 좋은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강한 하방 압력이 지금 나타난 상황이기에 절대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나온 뉴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급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보유자의 영역이지 그것을 노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의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